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희는 두 번째 순서로 인사드리는 정우, 이매민의 정우이고요. 첫 곡은 임자에게 바치는 노래로, 어떤 곡을 불러줄까 했더니 제가 부르고 싶은 곡을 불러달라고 하길래 낡은 괴담이라는 곡을 준비해봤습니다. 이 곡은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편이고요. 저는 좀 희망적인 이야기들을 하면서 살아왔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말해왔던 저의 말을 뒤집고 싶을 만큼 절망적이거나 우울한 날들도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그때 누군가가 나를 차라리 데려가 줬으면 좋겠다. 나의 의지와 나의 탓이 아닌 무언가로 내가 이 세상에서 사라지면 편하겠다. 그런, 좀, 무책임한 생각에 빠져 있을 때 만들게 된 곡이고, 이 곡을 제 파트너에게 들려주고 싶던 이유에는, 최근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저의 곡이기 때문도 있었고요. 또이 곡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제일 처음 들려준 사람이 매민이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들려줬던 그날로부터 이 노래가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직접 봐달라고 부탁하고 싶었습니다. 낡은 괴담 바로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파트너를 모실게요. 이매민 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정우님과 함께한 이매민입니다. 매민입니다. 저희는 연말 베스트 커플상을 노리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저희만의 세계 세상 저희만의 사랑이 저희의 주 키워드였는데요. 매민 어땠어요? 노래 재밌게 들었어요? 저는 이 낡은 괴담을 여름경에 임자가 이렇게 노래를 만들었다 해가지고 한번 들어볼래요? 라고 해가지고 너무 좋죠 하고 저는 심지어 맛배집에서 이 맛배집에서 통기타를 그때는 아마 제가 들고 온 통기타로 딩가딩가 해서 이렇게 들려줬는데 너무 좋았어요. 낡은 괴담 근데 되게 달콤한 괴담 같지 않나요? 저는 저희가 처음 만난 게 2월이었죠? OT가 맞아요. 그러면 이제 거의 2022년 한 해를 둘이 연락을 하고 지내며 시간을 보내왔다는 뜻인데 이어서 들려드릴 곡은 저의 곡을 임자가 함께 해주는 숙희에게라는 곡이지만 그 전에 저희가 뭐 작업기 같은 걸 이야기하려고 해도 서로 그냥 웃고 떠들고 막 좋아한다고 막 얘기만 하고 그랬던 것밖에 없어서 말을 할 수가 없네요. 뭐가 있었을까? 우리 진짜 재밌는 얘기가 하나 있는데요. 저희 앨범 작업할 때 그 매미님 임자님께서 저희 집에 와서 잤어요. 앨범 본 녹음을 끝내고 근데 체를 한 거예요. 자기 직전에 그러니까 그날 긴장돼 있던 게 한꺼번에 몰려온 거죠. 그래서 30분 동안 등을 두드려줬는데 그 두드려주다가 아프다 아직 좀 아닌 것 같다 하다가 갑자기 트름이 나올 것 같아요! 진짜 용두름을 이거 작업기가 아니고 그러네? 작업기가 아니네요? 이거 제 수치를 그러네 불가능하네요. 너무 귀여웠어요. 근데 30분 동안 등을 두드려주는데 팔이 하나도 안 아프더라고요. 사랑이라고 자기도 있었어요. 그를 사랑인 것 같대요. 30분 동안 등을 두드려주면 사랑인 거 아니냐고. 그래가지고 사랑이다. 진짜 작업기가 아니네. 그랬다. 좀 이번에 이어서 불려드릴 노래를 시작을 하면서 작업기랄 뭐 만약에 있는지 생각을 해볼게요. 숙희에게를 들려드리려 하고요. 바로 준비가 됐다면 불러보도록 할까요? 네. 네.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낡은 입술 때묻은 손끝에 넌 세상 밖엔 행복한
삼키는 방법이만 다며 네가 앉은 자리 따라오는 햇살로 넌 눈 감으며 날이 흐드러지게 좋다면서 알려드렸습니다. 아까 앞선 순서에서 그 지은님께서 얼핏 선배와 후배 관계, 멘토와 멘티 관계로 비춰지기 쉽지만 그렇다고 해서 배우는 것이 일방적이진 않았다 이런 맥락의 말씀을 하셨었잖아요. 근데 저도 이 프로젝트가 저를 되게 많이 변화시켰거든요. 원래는 이 프로젝트를 수락하지 않으려고 했었어요. 누군가와 음악을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에 자신이 없기도 했고 또 일종의 제가 경험이 많은 경험자니까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누군가를 책임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 고민을 해보자 하고 보류된 상태에서 하게 된다면 이분과 함께 하게 되실 겁니다 하고 우리님이 다영님이셨나 우리님이셨나 매민의 유튜브 링크를 보내주셨던 거죠. 거기서 목소리를 듣고 역시 목소리를 가져야만 하겠다. 되게 경리님이 아까 하셨던 말씀이랑 되게 비슷해요. 가져야만 하겠다. 그런 마음이 들면서 바로 하겠다고 수락을 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프로듀싱이란 걸 처음 해봤어요. 저는 제 노래를 제 스스로 뭐 편곡이나 이런 것들을 참여하긴 했었지만 제 스스로 이런 음악을 만들어야겠다라고 갈래를 잡아본 적은 없었거든요. 근데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 나와 함께 작업을 해보고자 하고 요청한 사람? 근데 또 이 사람이 가진 재능이 너무 빛나는 그런 내가 봤을 때 너무너무 소중한 사람이 이렇게 옆에 생겼을 때 이 음악을 책임지고 이끌어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사하라 트랙이 저한테는 정말 각별해요. 나도 이거 너무너무 소중한 음악이 되었고 또 아 나도 할 수 있는 게 되게 여러 갈래였었구나. 그걸 이렇게 트여 눈이 트이게 존재만으로 도움을 줬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작업길 하기 이전에 좀 그런 곱고 따뜻한 마음들이 있었죠. 임자는요? 이번 작업하면서 좀 기억에 남거나 재밌는 일 있어요? 저는 아무래도 저희가 2월 달에 만나고 나서 메일링 주고받았던 게 제일 좋았어요. 맞아 맞아. 주 간격으로 한 명씩 번갈아 가면서 뭐 사적인 얘기도 그리고 플레이리스트도 공유를 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노래의 가사를 만들고자 한 것도 있고 서로를 알아가고자 이제 메일링을 한 것도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저는 누구랑 이렇게 글을 주고받고 하는 일이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너무 신기하고 재밌고 원래 약간 정우님을 사랑하는 덕후이기 때문에 네, 아주 좋았습니다. 음침하고 자꾸 자기 스스로가 음침하대요. 아 그리고 나 메일링도 아직도 너무 기억에 남는 귀여운 게 처음 메일이었나? 처음 보내는 메일이었나? 했는데 똑같은 내용을 세 번을 보내는 거예요. 메일을 이거 좀 실수해서 잘못 갔어요 하고 하나를 보내요. 그리고 그거 잊지 말아주세요 하고 하나를 또 보내요. 그러고 하나를 더 보내요. 한번 내가 봤을 때는 똑같은 메일인데 그거를 네 개를 다섯 개를 아 그래서 뭔가 이런 캐릭터구나 한번 즐겁게 알아갔던 기억이 있죠. 근데 제가 읽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제목 했는데 다음 주였나? 그때 4월쯤에 맛배추 공연 있고 나서 나 그 메일 다 읽었어요 라고 하셔가지고 얼굴이 엄청 빨개지고 창피했던 기억이 맞아요. 아 그리고 임자라는 애칭이 붙었잖아요. 네. 이거를 이제 좀 설명을 하자면 그 시답잖은 걸로도 연락을 되게 많이 했어요 서로. 그 과정에서 추석 때 물에 비친 달을 매미니가 찍어서 보내면서 임자가 떠오르구만요 이랬나? 보고 잡구만요 임자 이렇게 보냈어요. 그래서 뭐야? 근데 그 임자가 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 저희만의 애칭이 됐죠. 그래서 내가 그 얘기 해줬잖아. 그 가끔 저의 관객 팬분들이 임자 저도 임자라고 써주세요 하면서 이렇게 사인 받아가시거든요. 임자를 탐내지 마라 이렇게 적어요. 나의 임자는 내 팬분이기 때문에 랜드마크 독점 당한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이어서 들려드릴 노래는 사하라. 제목은 매미니가 지었어요. 가사도 80% 임자, 20% 정우. 코드는 4개 아무거나 적어두고 사다리 타기해서 정했어요. 그렇게 만들어진 곡입니다. 건조하고 퍽퍽한 집안? 기반 사막같은 마음에서 그럼에도 쉬지 않고 걸어나가야 하는 이유를 고민하는 화자의 이야기입니다. 답을 찾지 못했을 거예요 아마. 그죠? 그죠?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함께 마주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네, 맞습니다.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날아가는 이 땅에서 무언가
받아들였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인자를 막 채찍질하면서 내가 옆에 있을 때 한 곡 더 만들어라 하면 제가 만들어달라고 조른 음악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마지막으로 저희는 순서를 마치려고 하고 인자 소감이요. 하고 싶은 말도 괜찮아요. 아, 네. 지금 이 자리가 너무 뜻깊은데 제가 이번 컴필레이션 앨범을 통해서 그리고 정우님과 임자와 함께 이제 사하라를 만들면서 사실은 보컬을 전공을 하긴 했는데 노래를 만들진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노래를 만든다는 거에 대한 부담감이 되게 심했는데 옆에서 아주 좋은 채찍질과 약간 이제 마감기한을 매우 이제 집착 관공처럼 네. 만들었어요? 아 자꾸 고양이 사진 보내요. 완성했어? 이러면 귀엽죠? 이러면서 고양이 사진 보내고 아니 완성했어? 아 뭐 또 고양이 사진만 보내고 근데 저도 그 가끔 홀딱 넘어가지고 그랬거든요. 아유 저는 너무너무 늘 자랑스럽고 대견하고요. 임자가 공연 전까지 힘든 일들이 많았어요. 그죠? 여유도 없고 좀 이런저런 일들이 겹치면서 정말 숨가쁜 일자들을 보냈는데 네, 씩씩하게 지나와서 공연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도 사랑합니다. 마지막 곡 준비 잘 해요. 오늘 임자가 몸이 안 좋아요. 감기도 걸리고 갈비도 금이 가서 안 좋아요 몸이. 근데 너무 열심히 든든하게 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첫째로 만든 자작곡이고요. 원래는 첫 번째가 따로 있었는데 아, 뭔가 그래도 새로운 걸 뭔가 해보고 싶다 해서 정말 촉박하게 저번 주에 완성을 했는데요. 네, 공연을 이렇게 하는 게 처음이다 보니까 긴장이 많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목은 아직 무죄입니다.
긴장을 너무 많이 해서 리허설 때보다 실수를 엄청 많이 했는데요. 죄송합니다. 저 너무 늦었어. 네, 다음 순서는.